반에서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취집을 완료했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아르테미스입니다. 아, 네. 한 분씩 또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르테미스 희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신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선입니다. 이렇게 아르테미스 완전체로 첫 시작을 하는데 기자분들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박철 엔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립입니다.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르테미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솔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쁜 기사 많이 많이 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체리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완전체로 딱 선 만큼 너무너무 설렐 것 같은데 지금 기분 어떠세요? 일단은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저희 아르테미스가 드디어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랜 시간을 거친 만큼 저희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지 정말 긴장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여름에 저희 앨범이 나온 만큼 많은 분들이 저희 아르테미스로 더위를 또 이겨내시면서 저희 예쁘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우리 아르테미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노력이 결실로 이루어지자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입을 한번 풀어볼게요. 네, 어때요? 뭐 긴장되는 마음 이제는 살살 녹고 있죠? 네, 맞습니다. 조금씩 녹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아, 얼굴 표정들이 처음에는 기자님들 앞에서 좀 굳어있어가지고 저도 걱정을 했는데 이제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앉아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완전체로 돌아온 거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저희 정규 앨범 다의 발매. 네. 간단하게 컴백 소감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 뜨거운 여름에 맞춰서 정말 뜨겁게 준비한 앨범이 발매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쁜데요. 사실 저희가 좀 오랜 시간을 거쳤다 보니까 그만큼 더 좀 열심히 준비하기도 했고 저희 스스로에게 또 너무 진심인 만큼 오늘 굉장히 하루가 긴장이 됐던 것 같은데 오늘 기자님들과 함께 좋은 얘기 나누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가고 싶습니다. 저희 아르테미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방금 얘기하셨지만 오랜 시간을 준비하다 보면 스포츠에서도 그러거든요. 너무 준비를 오랫동안 열심히 하다 보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혹시 부담 같은 건 없으셨어요? 솔직히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인데요. 저희가 굉장히 또 오랜 기간 이 앨범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좀 멤버들의 의견 통일과 좀 마음이 필요했는데 이 긴 시간 지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정말 즐겁게 준비해준 멤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앨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기세를 한번 몰아서 가요차게 준비한 아르테미스의 첫 정규 앨범 다 앨범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 아르테미스의 첫 번째 앨범 달의 스펠링인 DALL의 의미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데빈 올 러브 앤 리브의 줄임말로서 저희 아르테미스의 달의 특별한 이야기를 뜻하는데요. 총 11곡이 수록된 저희 달 앨범은요. 사랑과 삶에 대한 축복과 잔인함의 역설의 뜻을 담았습니다. 아, 저처럼 이렇게 저 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군요.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네네네. 아,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네, 수록곡 먼저 인트로 URL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궁금하거든요. 아, 근데 여기도 포인트 한 번 또 아까 저희 포징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아, 제가 또 기자님들을 위해서 포인트 안무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아, 좋죠, 좋죠, 좋죠. 그러면 살짝 보여드릴게요. 먼저 저희는 천사춤이라는 안무인데요. 약간 날개를 펼치기 전에 그런 안무를 동작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날개를 펼치기 전에 천사. 처음엔 네 시동을 걸어줍니다. 날개. 오. 아, 그럼 날개가 생겼어요. 오. 네. 그 다음에 날개를 접어요. 그다음에 펼치고. 그 날갯짓을 사랑을 당해주는 천사춤입니다. 네. 노래 맞춰. 아, 좋아요. 너무 좋다. 예, 네, 네, 네. 노래 맞춰 봐. 네, 노래. 어떤 노래죠? 네, 최진입니다.
했습니다. 아, 선물 같은 곡이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엄태우 한번 들어보죠. 분위기가 상당히 제목만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네, 꼭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 아크의 에어헤드님이 영배라는 곡이요. 사랑의 비대칭에 대해서 말하는 곡인데요. 나는 널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 안 사랑해? 라는 귀여운 감정 표현을 하는 좀 담담하게 표현하는 그런 곡입니다. 난 네가 좋았던 건 아니야. 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사 한번 들어보죠. 디지테디 탱고
채린이가 저희가 이달의 소녀 데뷔 때부터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너무 함께 작업하게 되어서 기쁘고 또 어떻게 보면 아르테미스라는 새로운 팀을 만나면서 정말 새로운 시도나 이런 비주얼적인 부분도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게 돼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손 들어주시면 네, 궁금하죠?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왼쪽에 계신 분이 계신데 마이크 전달. 네, 안녕하세요. 저 옷은 정영희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완전체 대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좀 가벼운 질문으로 아르테미스는 리더가 누군지 궁금하고 만약 리더가 있다면 왜 그렇게 선출을 했는지 궁금하고 리더가 없다면 왜 리더가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달소 멤버들이 솔로 앨범 그룹 통해서 좀 비슷한 시기에 컴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같은 팀이었지만 이제 다른 팀으로 만나게 되는 소감도 좀 궁금하고 그들 뵈면서 좀 자극을 받는지 아니면 그런 건 없는지 한번 궁금해요. 그럼 첫 번째는 리더가 있어요? 사실입니다. 공식적인 리더는 없고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거의 약 8년간 함께 지내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너무 팀워크가 잘 맞아서 지금 누군가 한 명이 끌어줘야 한다기보다 한 마음으로 이미 소통을 하고 있어서 리더는 없습니다. 늘 저희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네. 민주주의가 발달한 아르테미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이달소 멤버들을 보기도 하고 연락도 자주 하고 뭐 그냥 친하게 다 지내고 있잖아요. 자극을 좀 받는 편이에요? 아니면 함께 그냥 으쌰으쌰 뭐 이런 편이에요? 진솔입니다. 자극이 아예 없다면 당연히 거짓말이에요. 뭔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 모니터도 되게 잘해주고 연락도 하면서 응원해주고 이번에 또 2부와 겹치게 돼서 이제 같이 챌린지를 찍자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같이 챌린지 찍으면 자극도 받고 같이 응원도 하고 시너지도 발휘하고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자극 같은 거 안 받아요 그럼 그게 더 이상하지.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자, 준비 씨는 제가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한국의 봉민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완전체 재데뷔라고 해야 할까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 세 가지 드릴게요. 그 완전체 아르테미스는 이달소나 뭐 유닛 활동, 멤버들 개인 솔로 활동과는 다르게 또 차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테미스만의 좀 차별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버추얼 엔젤 이 곡이 좀 첫인상은 어땠는지 궁금한데 또 가사에 담긴 이야기도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사에 대해서도 멤버들은 처음에 어떤 생각을 좀 가졌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활동을 통해서 좀 목표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일단 완전체 딱 지금 이제 데뷔를 했잖아요. 완전체 아르테미스. 네. 그것에 대한 일단 이거는 이게 다르다 라고 느끼는 점은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아까 뮤직비디오 보면서 느꼈지만 아르테미스는 이 딤플이라는 게 보조개잖아요. 천사의 질투라고 하잖아요. 천사는 굉장히 착취해야 되는데 질투도 하는구나라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뮤직비디오 보면서 이 천사들은 질투도 할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이 사실 있었거든요. 아르테미스만의 어떤 독특한 차별점이 있어요? 백희진입니다. 일단 뭐 활동하는데 차별점은 앞서 이제 오다이 서클이나 저나 이제 유닛으로 솔로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솔로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부담감이 컸었거든요. 모든 일을 12명이서 하다가 혼자 해야 된다는 그 벅참이 항상 컸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확실히 멤버들이랑 다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고민도 서슴없이 서로 털어놓으면서 해결하고 그런 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좀 큰 차별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르테미스로서의 차별점은 사실 이제 오늘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저희가 선공개된 노래 중에 벌스라는 노래의 이제 뮤직비디오가 또 있어요. 근데 되게 신선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들 되게 아이돌스럽지 않은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으실 것 같거든요. 저희랑 이제 감독님들이랑 이제 얘기했었던 것도 우리는 뮤직비디오를 만들기보다
작품 하나를 완성시켜보자 라고 했던 목표의 방향성이 좀 같았었어요. 그래서 좀 아르테미스만의 그게 차별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팔레트로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룹으로서 데뷔를 한 아르테미스. 자, 타이틀곡 가사에 대해서 네, 어떤 분께서 답변을? 네, 하슬입니다. 타이틀곡을 처음 들었을 때 이건 약간의 비하인드인데 대표님께서 타이틀곡을 이 버추얼 앤드가 다른 곡 두 곡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알려주지 않으셨거든요. 어떤 게 타이틀인지. 근데 저희가 두 곡을 딱 듣자마자 만장일치로 버추얼 앤드를 타이틀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뜻을 모았는데 그리고 이 가사가 솔직히 처음에 버추얼 앤드 했을 때 좀 애매스러운 게 있긴 했었어요. 저희도 처음 들어보는 뭔가 이런 단어 조합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지만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좀 더 이해가 되고 정말 아르테미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색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더 타이틀곡이 돼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목표가 있다면? 네, 체리입니다. 일단 목표는 꿈을 크게 가지면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빌보드 1위가 목표고요. 가자! 네. 여기서 이제 약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음악방송 1위를 할 시 네. 저희 대표님께서 사비로 네. 저희 멤버당 한 명씩 백을 종류는 안 가리고요. 네. 어떤 백이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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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약속했네. 종류는 안 가린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음악방송 1위도 하고 싶습니다.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류에 상관없으니까 마음껏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빌보드 1위도 했으면 좋겠고 음악방송 1위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잘 보셨네. 감사합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마무리 해주실까요? 질문만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아, 네. 곡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 혹시 멤버별로 달라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후보씩 한번 네. 네네 좀 될까요? 좀 될까요? 네. 아, 네. 저는 확실히 요즘 들어서 좀 생각이 딱 드는 거는 타이틀곡 버추얼 엔젤이 그냥 괜히 타이틀이 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조금 TMI긴 한데 방금 기자 쇼케이스 이렇게 기자님들한테 무대를 보여드릴 때도 제 자신이 너무 좀 벅차가지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정도로 좀 제가 아끼는 곡이고 되게 애정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애착이 가는 곡은 캔디 크러쉬라는 곡인데요. 아무래도 제 솔로곡인 플라스틱 캔디를 샘플링해서 한 곡이니 만큼 좀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김님입니다. 저는 저도 사실 캔디 크러쉬가 계속 좀 애착이 가는 곡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팬들과 함께 처음회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전체 곡을 싹 다 듣는데 언페어리 너무 갑자기 확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이 곡 너무 좋다 하는 곡이 됐더라고요. 저는 언페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전 바뀌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와 두 번째 들었을 때와 세 번째 들었을 때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거의 똑같은데요. 10번 트랙에 있는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곡이에요. 뭔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사실 이달의 생활에 버터플라이도 생각나면서 그것보다 좀 더 강인해진 저희의 목소리와 그런 비트가 담긴 것 같아서 뭔가 마음에 듭니다. 진화하고 있구나.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체리가 가장 좋아하는 곡은요. 네, 스파클입니다. 이 곡이 제일 뭔가 통통 튀면서 몽환적이고 신비한 곡이어가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일어나서 우리 기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대표로 한번 우리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할까요? 아, 네. 하슬입니다. 저희 이번 아르테미스의 첫 시작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예쁜 사진과 기사 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셔서 아, 우리 아르테미스 여러분들이 꼭 백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우리 대표님이 눈물 좀 쏙 빠지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아르테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니까 대체 불가한 매력 보여주고 있는 아르테미스.